우리 저렇게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갈수록 더 잘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이제 3주 만에 다시 이제 창세기를 보려고 하는데요. 대전으로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때 했던 거. 저번에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요즘 저희 아이가 이제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 요즘은 밖에 있으니까 요즘 이제 제 삶이 지금 제가 차를 거의 혼잣 상태여가지고 중간중간 제가 좀 헛소리를 해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부가 이제 출산하고 2주간 이제 조리원에 있다가 집에 온 지 이제 6일차입니다. 6일차인데요. 자, 내가 이제 조리원 나오기 전에 전날 밤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무서워. 내가 이제 텍센스 모르겠다고 하면서 우는 거예요. 제가 좀 이제 웃겨가지고 아니 무슨 애 키우는 게 이렇게 무서운 뭐 일이냐고 그냥 대충 키우자고 네. 자녀는 하나님이 키우는 거지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랬었죠 제가 네, 조금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한 소리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집에 오고 둘째 날인가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MOU 이제 모이고 깜짝아 이거 어떻게 짠 건데 그래서 다 먹어야 된다 생각해서 좀 엄청 먹여버려 근데 그러고 나니까 막 이제 애가 토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근데 이게 저 처음 경험하면서 이게 막 머리가 막 하얘지면서 되게 무서웠어요 진짜 되게 무서웠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돌보시는 건 정말 맞는데 우리 힘으로 해야 될 것도 너무 많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막 그렇게 되게 존경하고 막 그러지 않는데 이 세상에 이 부모라는 존재들은 참 존경받아 마땅한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저희도 한 번 더 이 세상에 우리 주위에 있는 이제 부모님들에게만 좀 인사합시다. 존경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아, 정말 존경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아, 이렇게 아이가 이제 처음 태어나고 먹을 것도 좀 먹이고 트림도 시키고 물면 달래가지고 또 재워야 돼요. 오줌 똥기저기 가려주고 씻겨주고 이렇게 참 처음 해보는 거라 너무 두렵고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요. 이 조그만 나이 다루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오늘 우리가 보니 창세기 이 우주 전체와 세계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뭐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었겠지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로봇으로 보는 시선 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어졌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모든 감정, 우리가 느끼는 감정 다 느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엄마들이 애기들 키우면서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원조가 두 번째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도 많아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데 그 마음, 그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며 한번 해보게 됐었습니다. 아담이 좀 키웠는데 우리가 이 뭐 저번 시간이에요. 오늘도 수요일적인 창세기를 좀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되게 지식적인 설명입니다. 그럴지라도 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수준 높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첫 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성경에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자신을 선포하신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신 말씀이죠. 우리 고대의 신이라는 개념은 지역신 개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로 따져보면 산의 신, 공동신, 전주신 뭐 이런 식으로 신이라는 것은 그런 일정한 지역에서 그 일정한 지역에 한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였었어요. 우리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그 이집트의 신은 이집트에서만 힘을 발휘했었고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고대 사람들에게는. 지금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른 나라 있는 것처럼 그리고 외국에 갈 때는 그 나라의 법에 우리가 통제를 받는 것과 같이 당시에 그 지역을 넘어가면 당시에도 그 지역을 넘어가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면 그 지역 신의 눈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떤 시대의 영향을 받죠? 애굽의 시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익숙하게 합니다. 익숙하게 하는데 뭔가 낯설어온 거죠. 그리고 두려운 존재이기만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래도 애굽의 신보다 강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대할 때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그 착하시고 따뜻한 성품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했다는 거죠. 멋지게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1장 1절을 들려주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고 그분은 태초에 세상을 지은 창조주다. 오직 그리고 유일한 신이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조금은 좀 다른 게 단순히 하늘과 땅만 지은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것도 다 바꾸고 모든 자기 주변에 보이는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게 이 노예 생활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마 그들은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야?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차근차근 자신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오늘 저 공부 창세기 1장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한번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번 3절을 또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맨 1, 3, 맨 밑에 있죠? 3절 잘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게 뭐죠? 처음 지으신 게 뭐예요? 우리 동신대. 사람은 아니죠. 어차피 신대원 오실 거니까 신대원 저희 공부할 때 이렇게 빈곤당해줘서 해가지고 빛이라고 외우거든요. 공부하시고 싶으면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게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이제 저는 질문도 있지만 거의 다 빛이라고 합니다. 그냥 한국 아이들도 알 거예요. 빛이라고도 잘 아십니다. 굳이 그게 정답이 제가 아니라고 막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이제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이 빛을 만들기 앞서서 이걸 만드셨어요. 뭐냐면 바로 시간을 만드셨어요. 이걸 좀 많이들 모르시는데요. 하나님은 처음에 태초를 만드셨어요. 태초. 이 태초란 말 그대로 사건의 처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시간과 함께 그 뒤에 이 천지라는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을 맨 처음 만드시고 여기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물들을 창조하신 것이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설명해드리면 시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이 모든 피조세계에 있는 처음과 끝이 이때 생겼다는 거예요. 존재의 시작과 끝이 없는 생물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짓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넘어가기는 그런 게 뭐냐면 우리가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한 번만이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창세기 1장 1절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3부절로 우리가 창조주와 피조세계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그어지는 거거든요.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얼마나 쉽게 그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알려주셨는지 정말 쉽게 알려주신 겁니다. 만약에 피조물 중에서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증명을 해드립니다. 대한민국에도 한 50명 정도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이걸 증명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할 수 있는 존재만이 신의 자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신은요, 시간을 초월해야 됩니다. 시간을 초월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신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막 끌고 가요. 그러면 그 자는 신이 아닌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을 초월해야 합니다. 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영화처럼 공간 이동을 자유자재로 해야 되고 어디든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디든지 갖고 다녀야 되고 절대로 자동차나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 안 돼요. 이처럼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만 제대로 알고 이단과 사이비 종교를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우는 뭘까요? 그러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죠. 성경을 알아야지 뭐 구별하죠. 그러니까 근데 성경 공부하는 게 혼자 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은 수요일 50회입니다. 수요일을 잘 나오시면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런 의문이 좀 가져주시죠. 어떤 의문이냐면 그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뭐 예수님 신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걸로 기준을 가졌을 때 예수님 무슨 신 아니죠. 예수님은 공간 제약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또 완전한 뭐죠? 사람이세요. 완전한 신이시면 완전한 인간이세요.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만 있기에 종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씩 또 본인의 신대심을 중간중간 보여주실 때도 있었어요. 무리를 걸으신다거나 공간을 초월하시죠. 또 부처님과 함께 있으시다가 갑자기 사라지죠. 네. 그러면서 또 그러신 적도 있었고 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어떤 걸 보이시냐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었던 모습도 보이시죠. 그건 어떻게 보면 시간도 초월하시는 거죠. 네. 예수님이 이런 시공간적 제약은 본인이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만이었지 구원하신 이후에는 완전한 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네. 많은 제자에 한꺼번에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셨고 한 500여 명의 제자들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후에 또 다시 오실 때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벽을 뚫고 오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증명해주는 앞으로 어떻게 오실 건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오실 거거든요. 마태복음 24장 2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장 27절 시작! 인계가 인자의 이름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의 조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조건 뭐냐면 스스로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생물 중에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생물이 있을까요? 없어요. 오직 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탄생 불가라는 말이 있죠. 우리 피조물이 이게 한계를 다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가 주신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스스로의 힘이 아닌 외부의 도움으로 살아야 하는 이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자기를 신이라고 하면 먹지도 않고 몇 년이 지나도 가뿐히 존재하는 게 신인 것이죠.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증명하지 못하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럼 잘 배웠으니까 이제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우리 요 주변에 이제 경치 좋은 이제 산에 가면 인자한 모습으로 이제 귀가 좀 크시고 눈 찢어지시고 언제나 우리가 이제 한결같이 좀 맞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신입니까? 그럼 아닙니까? 신이 아니죠. 너무나도 당연하고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가지고 보시는 것 같고 있습니다. 또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이렇게 많으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되게 위대하신 또 왕자분이신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이 질문 어디에서 배우고 오늘을 살는데 중요한 건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우리 성경에는 질문을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의미 없는 구절이 있다, 없다. 정답은 뭘까요? 네. 우리 성경에는 의미 없는 구절이 없다. 네. 없다.
하나만 봤을 때는 우리 성경에 의미 없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른 교단 가시면 의미 없는 구절이 있다는 말하는 데가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그 절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성경에 의미 없는 구절이 없습니다. 네. 구절마다 이 분명한 의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있을 순서에도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은 대한예수교장을 협동체구에 다니시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네.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면 그 주변에 있는 뭐 독점교회 가시든지 이렇게 그러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좀 이게 여러분들이 1차세기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좀 어색한 걸 좀 느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1차세기 1장 1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 1장 1절 뒤에 2절 말고 3절을 읽어보시면 뭔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1절하고 3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 빛이 있었고 뭔가 되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런데 1절에서 2절을 읽으면 여러분 많이 읽으셨지만 이런 걸 느끼셨나 모르겠어요. 1절 2절 한번 읽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니 흥함이 깊은 게 있고 하나님의 모습이 운행하시네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냥 저희들이 그냥 생각 다 느끼지만 생각 없이 읽어서 그런지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언어학자들이 볼 때는 1절에서 2절에 있는 것보다 1절에서 3절이 더 자연스럽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이 이제 세상의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학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해서 그 언어학적 놀라움과 구성 그리고 그 대치가 놀라울 정도로 엄청나게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성경의 처음 시작부터 뭔가 이게 언어학적으로 뭔가 어색하다면 이게 성경의 이 가오가를 사는 겁니다. 성경. 그렇다면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이 2절을 통해서 말씀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숨겨진 정체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자세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으며 뭔가 이 어려운 단어들을 쓰시면서 우리 하나님 되게 쉽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단어를 쓰면서 이 처음 세상이 되게 불완전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 이게 뭔가 불완전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 같지 않나요? 이런 걸 좀 느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표현을 이제 썼는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부에서 요를 창조하셨는데 그 공간 안을 어떤 상태로 만드셨을지 어떤 상태로 또 만드실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혼돈하다. 이 혼돈하다는 건 뭐냐면 질서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혼돈하다. 질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시겠다는 뜻인 겁니다. 예. 그리고 공허했다는 것. 공허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을 충만하게 채우시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앞으로 내가 만들 땅이 충만하게 채워질 거라는 말씀을 여기서 먼저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볼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뭡니까? 바로 죄가 들어오기 전과 후는 질적으로 완전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태초의 세상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완전하고 너무나도 선했습니다. 어떤 하자도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맨 처음부터 시간과 공간을 피조물로 다 채웠다고 하시면 됐을 텐데 왜 굳이 이 혼돈과 공허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걸 설명을 하셨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3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네. 복잡한 내용이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또 우리가 교육할 때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설명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에 맞춰서 이 맞춤형 설교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었고 이들은 질서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상황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드라마 볼 때 내 마음과 되게 같고 내 상황과 같은데 몰입되지 않는 그런 것처럼 그 태초의 상황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입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섬세함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쉬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완전 자기들과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을 말씀하신 것이 우리는 그냥 뭐 그런 상황을 맞았나 보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어떤 메시지로 들리는 거냐 바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남편도 주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천지를 완벽하고 완전하게 만든 것 같이 너희들도 장차 약속의 땅으로 내가 완벽하게 이끌고 갈 거야.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이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야 하는지 기약도 없어요. 사막에는 자기들 치려고 하는 적들이 막 군사들이 주변에 막 널려 있고요. 그 떨림 가운데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은 그들에게는 위로와 소망과 능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든 우리에게도 지금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어떻게 위로와 소망과 능력으로 좀 다가오시나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걸 좀 공부하면서 이 말씀이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저의 너무나도 큰 위로와 힘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도 지금 제 상황도 되게 염려와 걱정도 두려움의 연속에 지금 되는 것 같아요. 비록 지금 제 상황은 염려와 걱정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희락이 없는 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연속입니다. 또 이제 아기까지 생겼어요. 부족한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맡겨주셨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제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삶은 정말 앞에 이제 캄캄하거든요. 보장되지도 않았고 이 아이를 내가 잘 책임질 수 있을까? 이 아이가 하고 싶은 건 해줄 수 있을까요? 이 아이를 함께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두려운 생각들이 저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좀 없었나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잡고 두려움이 지배당하지 않으려고 빌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지금은 비록 이 죄로 인하여 썩어버렸고 우리는 이제 하루하루 이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야만 하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진노를 사게 된 거거든요. 왜? 죄 때문에. 제 아내가 이 고통도 없이 아이를 낳으면서 하는 말이 진짜 너무 아프더래요. 너무 아프더래요. 근데 그러면서 누구를 욕하더라고요. 누구를 욕했어? 신영수님 욕하셨어? 누구를 욕하셨어? 절거 같이 아니었어요. 하와를 욕하더라고요. 하와만 아니었을 때. 하와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겪는 거라고 이게 엄청 정죄하고 욕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봤는데 이게요. 우리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또 우리가 상기시켜야 할 생각이 뭐냐면 우리에게 이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 있는 하와도 하와지만 뭐냐면 죄를 우리가 미워해야 된다. 네. 우리를 이 인생의 고통 속에 몰아넣은 것이 죄잖아요. 혹시나 우리 지금 인생의 어려움, 풍랑과 지금 어려운 고난 속에 있으신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혹시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암달과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 혹시 없나요? 오늘 하나님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 천지를 완벽하고 완전하게 만든 것 같이 너희들도 장차 약속의 땅으로 완벽하게 이끌고 갈 거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우리 이 믿음의 가사를 고백하시며 우리 혹시 지금
좀 염려하고 싶은 가운데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을 겨워지고 내 맘이 힘을 겨워지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주님을 찬송되십니다. 나의 산성 주님을 나의 요새 주 주님은 나의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시네 세상에 세상에 엄한 눈만 아침에도 주님만을 지켜주시네 너무 두려울 때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완벽한 결과로 인도해 주실 걸 믿으며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쓰러졌다면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